아주 감방에 확 쳐넣어버리세요, 서검사. 제가 얘기 좀 해보죠. 걱정하지 마세요, 회장님. 운전사 아저씨한테 왜 그랬어? 궁금해서요. 벽돌로 머리를 때리면 죽는지 안 죽는지.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쩌려고? 근데 왜 안 죽었지? 나 세게 쳤는데. 여튼 그렇게 됐는데 언론에 기사한 줄 안 났어요. 미성년자 그냥 실수라고. 근데 그 운전기사 딸이 실수가 아니라고 인터넷에 올려서 뭐 살짝 시끄럽긴 했어요. 뭐 해야겠어요? 아니 요즘 이상한 애들 워낙 많잖아요. 그래서 진짜 확인하려고 그랬던 건데. 그 회장님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. 걱정 마십시오. 걱정은 아니고. 그 이태경 변호사랑은 언제부터 같이 일했다고 하셨죠? 한 5, 6년 됐습니다. 뭐 잘 알아요? 이태경 변호사에 대해서? 신경 안 쓰시게 잘 마무리할 겁니다, 이 변호사. 이 변이랑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. 오해도 좀 풀 겸.